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지금 온니스홀 또 비전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해외 성도들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합시다. 영적으로 해석 안 하면 당합니다. 사단에게 당해요. 후회하는 꼴 됩니다.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이거 드릴 말씀 가지고 문제는 발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은 소명장, 사명장, 또 제자 파송장 이렇게 불릴 만큼 중요한 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현장으로 그렇게 이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 파송의 과정을 가지고 calling, giving, sending 그래요. 그래서 이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면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내신다. 부르실 때는 힐링까지 들어있습니다. 다 치유하셔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나 과거에 상처가 많아. 나는 아픔이 많아. 주로 이렇게요, 이 상처 치유 안 된 사람들 특징이 뭐냐? 화를 잘 내요, 화를. 화를 잘 내고 시험 잘 들어요. 삐치고 시험 들고, 그 전부 내 문제라 보면 돼요.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말할 때 내가 이렇게 화를 내구나. 아, 내 안에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자꾸 시험 들어. 아, 이 부분에 저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이런 상처가 있어서 계속 사단이 이 부분을 건드려서 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구나. 돈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에다 상처받아요. 돈 좋아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 상처받은 사람, 자리를 좋아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 그게 전부 창세기 3장에 여러분 문제예요. 그거 빨리 치유돼야 돼. 아멘. 그래서 부르셨을 때 이미 여러분을 치유해 주었는데 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겁니다.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단에게 부르시고 권능 주시고 보내셨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현장의 이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킨다. 무장식, 영적 무장식. 영적 무장이 돼야지. 영적 무장. 아멘. 영적 무장, 영적 무장. 육신적인 무슨 갖춘 게 아니라 영적 무장. 이 말 못 알아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영적 무장이 뭔지도 몰라. 영적 무장 체험한 적도 없어. 왜냐? 세상에 우리 세상, 나를 포함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다 세상이요. 나를 포함해서 세상이라고. 원수가 나요. 내 육체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현장이에요, 현장. 그 현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각도로 말씀하시면서 현장에 나가면 이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맞을 때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사건 왔을 때 당황하지 마라. 당황할 필요가 없다. 다양한 문제와 사건이 계속 일어나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문제 사건을 당할 때마다 계속 영적 성장과 이 그야말로 영적 변화의 발판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어려움 당하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힘든 일 당하면 실패했다, 한 단계 영적 성장하는. 육신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육신적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영적으로 한 단계 다 업그레이드 되는. 아멘. 그게요, 여러분이 이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남들 볼 때 불신자, 아이고 제가 망했구나. 그런데 아니요, 영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 하나님을 더 깊이 깊이 아는 영적으로는 성장 과정이라니까.
연단 받고 난 후면 정금같이 빛나리라. 이게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자식도 날라가 버리고 건강도 날라가고 재산도 다 날라갔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더 빛날 것이다. 욥의 고백이요, 고백. 문제 사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났든 간에 오히려 이것이 내 영적인 발판이 된다라고 믿으면 영적 해석을 하면 실망 좌절할 필요 없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요 결코 의인이란 단어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연히 그 불신자라는 말이에요. 우연이란 단어 자체가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결국은 영적인 유익을 보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항상 영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영적 시각을. 사람을 육신적인 상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영적으로 바라봐요. 영적. 그러면 시험 될 것도 없고 도로 사랑스러워. 더 사랑스러워. 그래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위, 가까이 해서 더 도와주고 싶고 이런 영적 시각. 자, 지난주일 말씀입니다. 감사의 세트를 갖추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적으로 접근하면 이 감사하게 돼 있어. 범사에 감사란 말은요 모든 일에 어떻게 다 감사합니까? 복음 영적 시각 가지고 살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 있어. 감사. 그러면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너 내 말씀을 믿고 너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거 보니까 내가 기쁘구나. 응답 주신다고. 감사하는 기적을 낳는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시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현직 대통령 이 트럼프가 선거 부정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승복을 하지 않아가지고 많은 이슈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기존, 이 트럼프는 기존 질서를 뭐야? 다 파괴했어요. 미국 그러면, 야, 전 세계를 아울러서 평화롭게 살게 만드는 그런 나라였어요. 모든 나라를 다 도와주, 전 세계를 다 도와주면서 전쟁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우리 잘 살자고 그렇게 그야말로 가장 강대국으로서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인 이런 미국이었어요. 그렇게 존경받는 미국이었는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이 질서를 다 파괴했어요. 극단적 주장을 해버렸어요. 이 완전히 그냥 뭐 나라 자체를 완전히 이 격을 완전히 떨어뜨려버렸어요. 장사하는 속으로. 유익이 퍼스트 아메리카. 우리나라에 유익 없으면 다 전부 다 상관없어. 나 세계 기후 아 필요 없어. 자, 이런 행동의 일부 백인들이 말이요, 그것도 아주 상류층 백인들이 열광을 해버렸어. 이런 트럼프식 정치를 트럼피즘이라고 합니다. 트럼피즘이라고 생겼는데 백인 보수층, 그다 백인 보수층 여전히 트럼피즘 환호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나가도, 백악관에서 나가도 트럼피즘은 남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링컨이죠. 링컨. 그의 삶 자체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했어요. 학교를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이, 학교 다니도 거의 없어요. 어려서부터 성경 하나 어머니 준 게 유산이 뭐야? 성경 하나밖에 없어. 자, 이렇게 이렇게 자라면서 분열되어 있는 남북 이 미국을 통합시켰어요. 링컨이 남북 전쟁 아시죠? 이걸 다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미국으로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흑인 노예 해방입니다. 흑인들을 다 해방시키는,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 아버지라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링컨.
링컨은요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수많은 실패했어요. 뭐 대통령도 얼마나 많이 떨어진지 몰라. 엄청난 어려움 통해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은 결국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길이 약간 미끄러웠을 뿐이지 낭떠러지는 아니었다. 이런 말이었어요. 길은 약간 미끄러웠지만 그건 낭떠러지는 아니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닥쳐와도 그것은 낭떠러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낭떠러지가 아니다. 모든 장애물이 오히려 나의 영적 발판이 되는 플랫폼이 된다. 우리 영계 모든 신동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건 문제를 복음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는데 실제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 말씀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창세기 3장 현장은 마치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곳이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랬습니다. 이리 때가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납고 물고 찍고 죽이는 이러한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서 살고 있다. 그 말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게 될 것을 다 알시면서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해 오신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3장 부지 현장은 사단이 왕노릇 합니다. 이 세상 왕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단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 잡고 있어요. 모든 문제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 세상 왕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워하고 배척하고 왕따 하시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요 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그때는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성경을 찬송 성경을 들고 가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다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조롱을 하고 그걸 막 주머니 숨겨 가져가고 막 그랬어요. 배척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저 북한에는 예수 믿는다 죽이든지 잡아넣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책 가셨다고 바로 그냥 잡혀 들어갑니다. 성경이 반정부 운동합니까? 그건 사단이 아니에요. 영적 예수가 하나면 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때 온갖 고난, 온갖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뭐까지 했습니까? 제자들 싹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다고요.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예수 이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용해요. 예수 믿는다. 아니요.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 때문에 얼음당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당한다. 이 시대에 예수 때문에 좀 불편하게 산다. 주를 위해 헌신이 왜는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초대교회는 순교당했다니까. 순교.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잘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핍박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으로 왜 제자들을 보내셨느냐는 얘기예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왜 보내셨느냐? 왜 지금도 우리에게 현장 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예언계는 맨날 전도 훈련 얼마든지 다른 말 좋은 말 할 수 있고 덕지 좋은 말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왜 목사는 맨날 서가지고 인상 빡빡 쓰고 그렇게 뭐라 하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직도 우리 살고 있는 현장에는 빈 곳이 많아요.
빈 곳이 많다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지금 또 이 현장에 버려진 영혼들이 많아서 답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문제와 사건 앞에 허덕거리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았냐? 너희들이 답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럼 너희들 가진 이 진리를 이 답을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리 때와 같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사단의 공격에 당하지 않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뱀이 뭐요? 성경 속에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여기서 말하는 뱀이 무슨 뜻이냐? 지혜로운 동물이라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 뱀감 지혜로운 동물. 그 이유가 참 재밌는데요. 뱀은 다른 동물과 달리 혀가 갈라져 있어요. 혀가 갈라져 있는데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갈라진 걸 보지 않고 혀가 두 개 있다고 본 거예요. 혀가 두 개가 있으니까 혀가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을 때 훨씬 말을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뱀은 끊임없이 말을 하는 이미지로 등장하는데 그 말을요 듣고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의 이 말을 듣고 속은 것은 하와가 귀가 열어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탁월한 말솜씨를 가졌기 때문에 당했다. 그래서 이 사단을 뱀으로 표현하는 것도 바로 현란한 말솜씨 이걸 가지고 뭐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주로 사기꾼들이 말을 잘하지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 이유가 이 무슨 말이냐?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을 지혜롭게 잘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당시 바리새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인용해가지고 지혜롭게 그렇게 말을 잘했지만 그 내면을 보면 전부 자신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부각시키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율법의 정죄를 일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의 말은 오히려 뭐요 죽이는 독 같았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 말하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해. 죽이는 독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살려야 되는데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이는 독 같다 책망을 했잖아요. 너희들 한 말은 다 죽이는 거다 사람을. 이런 모습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혜롭게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은 사람 살리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복음. 여기서 덧붙여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순결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순결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다. 자, 비둘기가 여기서 잘 어울리는 동물이죠. 그래서 순결을 상징하고 제물로 사용하기도 했던 이 비둘기. 이 말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말고 영적 순수성을 가져라. 영적 순수성. 영적 순수성. 우리 교회는 참 순수해요. 제가 볼 때 어쩌면 이런지 몰라. 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수사님들, 우리 모든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면요. 하나님 작품이라 이게. 작품이에요, 작품. 어느 교회도 이런 게 없어요. 너무 순수해요. 다들 하나같이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이런 순결한 이 교회 뭐 세계 뭐 막 237 막 떠들어 사고 어느 교회는 막 성교 교회 떠들어 본다 됩니까? 그게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 서시에 순결하냐 순수하냐 말씀 앞에. 그래서 영적 순수성을 가져야 돼. 세상의 많은 유혹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순수성이 뭐예요? 순결이 뭐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말하는 사람을 순결하다. 무슨 문제 사건 오면 감정부터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아멘.
예수만 드러내는, 예수만 말하는 이게 순결한 사람이에요. 뭐 성격이 좋다가 아니에요. 이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은 복음을 말하는, 사람 살리는. 자, 19절 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현장 속으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전도하는 전도자에게는 숨어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전도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해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다른 동기가 없다고 하면 겁내지 마세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저는 한 번도 남에게 배워한 적이 없어요. 전도 운동, 기도 운동, 헌신 운동, 뭐 누구 본바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감동 오는 대로, 그냥 감동 오는 대로 단순하지요. 그냥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려면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요,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은 평생 인도 못 받아요. 맨날 뒷북칩니다. 그러니까 인도 기도하고 감동 오는 대로, 막 감동 오는 대로 막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계산할 것도 없고 또 감동 오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다 감당해 줘. 갑자기 짓고 봤던데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리고 떨리고 불안해서 내가 얼굴이 푸르락 누르락 하는 내가 뭘 하겠냐고요. 아무것도. 근데 무조건 그냥 막 순종했어 했더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니까. 심지어 그 어렵다는 교회 개척, 내가 목회를 해봤습니까? 부역자를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신학교만 다니다가 장로하면 사업하면 하다가 신학교 다니다가 바로 그 개척을 설교를 해봤습니까? 이해 안 되지? 이정재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앞뒤도 모르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서울로 서울이 어디니 침 튀고 갔는데 쪽이라 몰라서 울쳐. 가양동 중천 나 들어본 적도 없어. 목동 친구 하나 있었어. 그 하나밖에 몰라. 목동이면서 가양동 등촌도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면 하고 말. 그렇게 하나님 있는 그냥 하나님 중심 보시니까 뭐 실수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더라니까. 어디 가서 간증해라. 내가 뭐 간증합니까? 원고 없어. 뭐 원고 어디 있어요? 그냥 할 수 없이 갑니다. 나 다음 절대 안 갈 거야. 누가 또 자꾸 부탁하면 내가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럼 또 할 수 없이 또 갑니다. 또 가. 아유, 다음 절대 안 가. 또 가. 이러다가 1년에 100교회 이상 다녔니. 청년교회부터 합동측 그 당시 수원절 큰 절이 싹 대한민국. 내가 아무것도 하지 원고 없다니까요. 나 왜 안 하니까. 나 사람 서기 싫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준비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해서 아직 두렵습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서 전도 해봤습니까? 유치장 전도 해봤습니까? 나 그런 거 유치장에도 처음 들어가 봐. 나 그런 거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가자 뭐 간 거예요. 가보니까 하나님 다 준비 다 해놨더라. 옥토바트 1년 5천 장씩 영접 카드 받아서 유치장이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다 처음이야. 나 누구인데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은 지금 많이 배우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냥 나가는데 이 무지막지하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만나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나 없나 한번 시험해 보라니까요. 가보면
하나님이 다 작업 다 하신다니까 알았어. 미리 걱정해가지고 내가 이거 물으면 어떻게 하지? 저 네 성경도 모르는 저거 물으면 어떻게 하지? 이래저래 다 계산해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겁이 났어. 누가 다락방을 제일 못하냐? 그냥 강단 메시지 받은 거 가지고 은혜 받은 나누면 될 텐데 자기가 뭘 만들려고 그래 자꾸. 자기가 뭘 하려니까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요. 힘들단 말, 부담된단 말. 그냥 은혜 받은 거 나누면 되는데 내게 주신 거 나누면 되는데 자꾸 내가 부각된단 말이야. 내가. 자, 주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증거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증거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 이 십자가 부활을 전하다가 서슬퍼런 공회 앞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한다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자로 사형 언도를 내린 이 공회 앞에 베드로 요한이 잡혀갔어요. 거기 섰습니다. 자, 그 앞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쫙 앉았습니다. 그 앞에 서서 뭘 합니까? 담대하게 그냥 그들 앞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 없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막 그냥 베드로가 막 힘차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한 베드로의 이 입을 통해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걸 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충격을 받았어. 무슨 충격이냐? 메시지에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메시지에 충격받으면 구원받게. 어디에 충격받았냐? 저 무식한 것들이. 저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느냐? 이 말에 충격받은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현장에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성령 충만한 증거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으면 내일 사형당해요. 내일 사형당사라. 사형은 또 떨어져서 베드로씨 죽인다 너. 그런데 내일 사형당하는데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막 철학 기도를 교인들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요? 깊이 자고 있었어요. 편안히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깊이 잤냐? 지금 성도들 기도를 듣고 베드로를 살려내려고 옥문을 깨고 나오려고 가보니까 너무 깊이 자서 발로 찼다, 허리를 발로 찼다 그래서 하도 깊이 자니까 깨워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나올 정도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모든 염려, 걱정, 근심에서 빠져나옵니다. 완전 자유합니다. 완전 자유. 모든 문제, 모든 사건 그것이 나중에 다 증거가 되게 돼 있어요. 증거. 복음 증거하는데 도구가 되게 돼 있어요. 발판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성장에 복음 전파에 전부 다 큰 증거물 발판이 된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던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자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그게 뭐냐? 우리 성도들 기도 보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뭐 성령 충만은 기도 제목이지요, 뭐. 그리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기도도 많이 하지요. 안타깝게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만 했지 결국은 뭐요? 현장을 안 가요. 현장을 안 가. 사역 현장이 없어. 불신 영혼의 현장이 없어. 성령께서 가만히 방 안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겠어요? 아, 나 놀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정말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곳은요, 복음의 참 진리가 선포된 그 현장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입을 열고 영적 메시지를 할 때, 내가 입을 열고 내 입에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말할 때, 간증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모든 것을요 넘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역사하시는데, 그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 가면 이 얼음 많아요. 조롱도 하고 핍박도 하고 뭐 문도 닫아놓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단이 뭐 형통하게 복음 전가하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줍니다. 복음 전가하지 못해 힘 쫙 빼게 힘 팍 세게 그냥 자존심 팍 상하게 그런 일들을 막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현장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넘어서서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힘을 주세요. 뭐 현장 안 간 분들은 뭐 이 말 해도 못 알아듣죠. 뭐 앞으로도 안 갈 거니까 뭐 그건 뭐 하는 사람이 하지 아무나 하나 그거 전도가 아무나 하나 그거 다 할 사람하고 나는 그냥 뭐 조용히 다니세요.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조용히 다니세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평생에 체험 못할 거예요. 구원은 받아요. 예수님이 은혜 받지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서시네. 그런 걸 체험 못해요. 현장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보태신앙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습니다. 뭐 그때는 뭐 방언도 하고 뭐 능력도 받았습니다. 어만거 때만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안 가니까 참 희한하죠.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불신자고 거의 비슷해 사는 게. 언제 차별이 확 일어났냐? 언제 내 친구 이 불신자들하고 확 차이가 나버렸냐? 못 따라올 정도로 서밋을 만들어버렸냐?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할 때. 여러분 가장 하기 싫고 하지 않는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어요. 미친 듯이. 우리 노희섭 장로님이 이 성악가로서 이 길거리에서 이 이걸 노래를 불러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단 말 들었어. 내가 그거 듣고 잘 부르더라고. 뭐 연대 앞에서 이대 앞에 부른 것도 한번 봤어. 내가 보니 잘 부르. 평소부터 더 잘 부르더라고. 근데 보면서 아이고 저 노래 부르고 다음에 예수가 그리다가 복음을 증가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노래 부르는 야 잘 부른다. 내가 이 음성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내게 예수가 그리고 증거하라고 이 탤런트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쫙 은혜받으시 예수 믿음을 영접하십시오. 기네스북 그거 그게 뭘 해결해 줬냐고. 그러니까 그 좋은 기회 때 말이야. 큰 종교 때 큰 노방에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저는 막 청년 때 막 데려가고 막 찬양 기타하고 찬양 부르면서 영접시키고 막 복음 전거 그랬거든요. 좋은 달란트 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람, 이 성령의 응답. 이걸 한번 맛보는 삶이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본문 24절부터 다양한 현장 상황 속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박해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보면 오히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죽여봤자 육신이다. 진짜 두려움은 영혼 죽이는 거다. 그 이유가 됐느냐?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지를 비유를 들을 설명하십니다.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알면 눈앞에 일어난 문제 사건 앞에 힘 빠지는 그런 행동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 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의미 없는 삶을 살게 하지 아니하신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본문의 비유로 나오는 참새라는 것은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 값어치가 여기 나오죠. 요즘 말하면 50원, 100원이에요, 한 마리에. 그 당시에. 50원, 100원. 응?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네 마리를 사면 한 마리를 더 물어줄 정도로. 가치 없는, 흔하고 가치 없는 참새의 목숨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에 대해서 그것도 언약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언약하신 여러분은 정말 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불신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루에도 몇십 개 머리털이 빠져요. 머리 감으면 다 빠지잖아요. 근데 그 머리털이 한 가닥이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다 아실 수 있을 정도로 머리카락을 다 셀 수 있을 머리카락을 누가 세울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셉니다. 하나님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카락을 다 세울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확실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가 많았으면 관심이 있겠나 나 같은 거. 이렇게 사람 많은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많은데 뭐 헌신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안 하는 내게 뭐 관심 있겠냐. 그 자체가 사단이 속상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이 사람들 중에 제일 사랑한다. 믿으세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돼요. 나를 제일 사랑한다. 이랜드 회장으로 지냈던 박성수 장로님 전에 우리 목동 있을 때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다 풀어주신 것이 아니다. 기도한다고 100% 해결되지 않았다.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았다. 대신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 지혜를 주셨다. 어려워도 부딪힐 용기를 주셨다. 그 말이었어요. 중요한 말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문제 사건 앞에 침몰되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려. 문제 사건 하면 뭐 하나님도 없고 뭐 와, 내 신앙도 아무것도 다 무너져 버리니까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그때 그럴 수 더 바라봐야 돼. 더 바싹 붙어야 되는데.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완벽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절대로 신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실지라도 아멘? 이런 신앙을 내가 풀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당당함 이런 언약적 도전.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지난 금요일 설교한 것을 우리 저 노동님이 그걸 그렇게 찬양을 바꾼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여러분 힘주고 있잖아요.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흔들리니까, 너무 문제 사건 앞에 침몰되고 함몰되고 있으니까.
영계 성도들 오늘보다 당당하게 언약적 도전하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32절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뭐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사명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요, 예수를 내 입을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믿고 전파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불신자를 한 주간에 만납니까? 은행에서 만나고 차 타고다 만나고 일하다가 만나고 길 가다가 만나고 얼마나 불신자를 만납니까? 만날 때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해줄까? 먼저 영적으로 해석하고 복음부터 전가하시 바랍니다. 복음을 전가하세요. 불신자를 잘 만날 기회가 없는데 만나면 바로 말합니다. 양심적으로 말해,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말한다. 복음을 말한다니까요.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너 복음 전해라 하시잖아요. 성령이. 그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결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학업 현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영적 향기를 여러분 바라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의 향기가 나네. 신학자 허브 밀리라는 분은 아스팔트에서의 낚시질, Fishing of the Asphalt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평균 6,000번 이상 설교를 듣고 8,000번 이상 기도하고 2만 번 이상 찬양한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수치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의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증거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우리 천국 가야지. 뭐 이 세상 삽니까? 왜 삽니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생정명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불신자에게, 불신자 만나면 우연히 만났던, 개조로 만났던, 오래전에 만났던, 처음 만났던, 만나는 순간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라. 아멘.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게 있는 것 중에 뭐가 어렵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신경 쓰지 말라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수천 번, 수만 번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 뭐라 그러냐.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했어.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 그리스도가 죽어서 없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인하는 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 시인하겠다. 이 무슨 말이냐고요? 죽어서 천국 가서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을 하는 그런 전도자 삶을 살면 너 기도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아래서 다 응답답게 해주겠다. 죽어서 천국 가서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다 응답과 함께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요 이 선교를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에 관심과 국내는 전도고 해외는 선교잖아요. 영국이 말이요 그야말로 막 유럽이 복음 전가 전 세계 심지어 미국까지도 그렇게 전 복음을 전가 그 나라를 최고 축복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 전개가지고 그래가지고 축복한데 안 하니까 싹 다 빼. 미국을 건너가서 미국에서 복음 전 우리나라까지 다 왔잖아요. 싹 복음 전가한데 안 하면 또 싹 빼. 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교 전도의 열정 가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아멘. 그렇다면 그 개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가난합니까? 몸이 안 좋습니까? 하는 일마다 불통입니까? 오늘부터 전도 선교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간단한 말이에요. 그냥 내가 뭐 시간 내가 할 것도 없어. 내 삶 속에 그렇게 정의된 삶 끝나는 거예요. 어려울 것도 없어. 뭐 계획적으로 우리가 지역을 정해놓고 갈 수도 있고 해외 캠프까지도 가지만 지금 삶의 현장에서 지금은 코로나 아무것도 못 해요. 만날 수도 이까지 다 막아놔버리지 그냥. 이럴수록 아멘. 이럴수록 신하시 바랍니다. 예수를 주라고 신하면 내가 너를 특별히 내가 보호하고 축복해 주겠다. 이 생명운동 확산에 모두 다 플랫폼들 다 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능력 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셔서 이렇게 예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이 영적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사건 이것은 다 영의 눈을 뜨고 해석하면 내 신앙에 큰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성도들이 영의 눈을 뜨고 힘차게 오늘부터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 잡고 정인된 삶을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